발더스 게이트 3. 나 이거 너무 황당한 게, 얘 아이템 다 회수했거든요? 지금 속옷 입고 있잖아요? 이거 벗기면 알몸 되더라고요? 아니, 알몸 설정이 있길래, 이거 꺼놓으면은 알몸이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설정하단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 돼버렸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녹화 파일 삭제했습니다. 일단은 뭐 속옷은 남겨드리겠습니다. 무기 주세요. 이제 헤어집시다. 발더스 게이트 파티 추방. 아니, 이거 파티 추방하려면은 어디 마을인가로 가야 된대요. 찾아보니까. 아! 불러오기 했습니다. 넌갈길 가. 파밍한 아이템은 갖고 가, 그냥. 근데 쟤 그냥 보내니까 나 레벨업이 안 되네? 잠깐만요. 나 레벨업이 안 됨. 29나무. 아, 제랄 파티를 하는 것까지 경험치를 주는 거군요. 속옷도 잘 입고 가라. 깜짝 놀랐다, 아까 켰다가. 속옷 벗겨져가지고. 웨이포인트 되게 깔끔하다. 이게 웨이포인트예요. 뭐야. 저걸로 이동. 아이고. 일단 재웁니다. 잠이나 자시고요. 수면 걸고 이 사이에 마법. 좋아, 좋아, 좋아. 자, 승리. 올라갈 수도 있냐? 오, 올라갈 수 있네? 도약! 도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달았어요, 근데. 이씨. 아. 나 도둑의 도구 있어. 오호. 아니, 산 뭐냐고. 때려서 부서지네? 오호. 오, 사람이 있네요. 예, 그거죠? 오리진 캐릭터. 가라. 동료설정은 선택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헤어졌습니다. 저기 노란 게 뭔가 보이는데? 마인드 플레이어? 체력 3 남은 거? 죽어가는 괴물에게. 당신을 납치했던 그 괴물입니다. 아, 내 애벌레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오! 대성공. 아, 내 뇌를 먹고 싶다는 건가? 아, 아! 야! 아니, 나 대성공 띄우고 죽으면 어떡해. 죽여, 이씨. 매직 미사일! 와우. 35 경험치 주네? 레벨업 해볼까요? 네크로맨서로 갑니다. 그리스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이 패밀리어 찾기? 패밀리어 찾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로 쓸수 있네요? 이렇게 교체해도? 따로 안 쉬어주고. 뭐야. 아, 이렇게 정해서 찾는 거야? 저는 강령술사니까 G로 하겠습니다. G 소환. 체력 1! 너무 약해 보이는데. 아, 민첩은 높네. 아니, 이거는. 뭐야. 동료냐? 오리진인가 보다. 공격해봐야겠다. 공격되네? 어허. 나는 쥐랑 같이 있다고. 너 1레벨이구나? 나 2레벨인데. 나 반피네, 근데? 주무시고요. 쥐는 뭐를 할수 있니? 어! 데미지 들어가네? 감염됐어요, 감염. 치유, 난 구회복, 좋아. 회복하고 때리고. 아. 1레벨과 2레벨의 싸움인데. 패밀리어부터 소환합니다. 여기 설명이 있어요. 독성 깨물기, 실명, 전염성 이빨, 두꺼비 독, 밝고 집기, 야옹. 다 약해 보여. 독성 깨물기로 할까요? 거미 소환. 체력 6이다, 얘는 그래도. 주술 화살 한번 써보자. 주술 화살. 한 방이네? 여기 사람 있네요? 저기요. 우주선 털려고 온 건가 봐요. 아.
그냥 싸워야 되네. 아, 심지어 수도 많아. 아. 저기는 안 되겠다. 너희 누구냐? 어? 아, 애벌레로 대화할 수 있구나. 나 이거 도와줘야 되나? 도와주면 뭔가 주겠지? 아, 둘이야? 저 궁순 되게 못됩니다. 근데 졌음. 다른 데로 가자. 뭐야, 왜 자동으로 저장해? 뭐야? 오, 뭐야? 아, 여기 마을 사람들은 고블린한테 공격당하고 있나봐요? 도와줘야 돼? 아, 제발 와서 때리지마! 아, 그치. 질주를 쓰면 못 때리는구나. 아. 네, 보니까 싸워야 돼요. 둘을 이기던가 그 사원에서 넷을 이기던가 이 대규모 전투에서 이기던가 해야 되는데 경험치는 대규모 전투가 많이 줄 것 같단 말이죠. 보니까 쟤네가 죽여도 나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경험치가. 여기서 이기고 저기 너머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싸워야겠죠? 여기서 야영을 하자. 근데 보니까 야영을 하려면 물자가 들어가요. 일단 기준식 하겠습니다. 자, 어디죠 여기? 여기 어디에요? 일단 뭐 잠들겠습니다. 야영물자 자동선택. 이거 야영물자 음식으로 해결되네? 아, 근데 약간 부족해. 완전 주식. 나 수면 완료. 우리 기지 같은 건가 봐요. 여기 나가는 길이 없네요. 아, 떠나기가 있구나. 아, 떠나기 하면 일로 나오고. 이제 특이하다. 어쨌든 쉬었으니까 전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되나? 여기선 안 되네. 무조건 되는구나. 아, 여기서 하면 내가 위에서 시작하네. 천둥파. 죽었다. 하나 잡았다. 좋아. 둘이나 잡았어요, 저. 거미야, 도약 되냐? 거미도 도약이 돼? 거미 도약. 아. 나도 내려가서 합류를 할까요? 아니면 숨어 있을까요? 좀 고민되네. 조금 고민되네. 일단은 마법사의 선수 하나 해야겠다. 저는 얘를 약간 상호작용하는 용도로 쓰려고 그랬거든요, 이 마법사의 손을. 근데 전투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부약을 내가 마법으로 죽여야겠다. 나는 마법 두 번 썼으면 뭐 난 제목했죠 뭐. 거미 보내줄게, 거미. 마법사의 손도 보내줄게. 이 정도면 뭐 할 거 다 했지. 자, 거미야 가라. 야, 고블린 대장은 세다. 마법사의 손이 더 명중률이 높네. 그래도 못 때리지만. 어, 잡았다. 드루이드의 숲이라는 곳이네요, 여기는. 저기요. 치유사가 필요합니다. 내 머리에 있는 기생충 제거해달라 그랬는데 누구 가서 만나보래요? 공동. 어? 상점이다. 어허. 아, 거래 방식이 디비니티구나. 일단 돈으로 교환하고. 두루마리 판에 두루마리 비싸다. 90원이나 해? 안녕하세요. 수련 나오고 계시네요. 저기요. 얘기 좀 하자 우리. 얘도 애벌레 박혀 있네? 아, 동료가 되는 애구나. Let my daughter go right now. She's a thief, Hellspawn. And you will wait for Corgus Justice. 드루이드랑 여기 티플링이랑 싸우네요. 지나갈게요. 드루이드가 어린애 죽였습니다. 티플링 어린애.
안녕하세요. 아이 씨 유. 내 머리에 올챙이가 들어 아이 있어요. 캔트 브리스 알아듣네요, 한 번에. 샌드 디스 이즈 어 바이얼 오브 와이브 와, 이번에 리모스 독이 담긴 병. 스웨트 세이브 유어 라이프. 나한테 하이신이라는 녀석을 하우스 구해달래요. 댓 샌드 바이얼. 근데 애벌레 때문에 리멤버 내가 그 유어 꼴뚜기 올드. 맨으로 변할 것 같으면은 아까 그 와이번 피독을 먹어서 아이 자극 약을하래요, 헐. 이거. 이지랄했는데 나가다가 잡히는 거 아니야? 너무 가져간 거 아니지? 하고 딱 건드렸는데 우수수수수. 설마 네 머리통에 있는 거 내가 꺼내줘야 되는데 설마 가져왔겠어? 우수수수수. 자, 마을에서 구한 두루마리 이걸로 마법을 배울 수가 있네요? 돈을 내면 배워져요. 왜 골드를 내야 배워지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배우는 건데? 저기요. Unless you have news of 아, Arabella, 그 I don't 딸. want to hear it. 그녀는 뱀에게 Who? 물렸습니다. What? 또 경험치 줬다. I'll 딸 kill 죽은 거 this snake. 알려주니까. 개꿀. 야, 45면은 한 3명 죽여야 먹을 수 있는 경험치인데. 어? 뭐야? 얘, 너 여기 있어. 하프, 하이 엘프, 뭐야, 너? 하이 하프 엘프였나? 어찌됐건. No such luck in this place. 자꾸 There must be 동료하지. something 꺼져. I can learn. 두루마리를 사서 배우고 싶거든요? Yes. 고급 두루마리가 있네. 이것도 배울 수 있나? 못 배워? 못 배우네? 150원짜리? 왜못 배워? 이씨. 경험치 주네? 입만 털어도 경험치가 나오잖아. 아! 제가 실패하면 경험치 안 주나요, 혹시? 아! 저 대화로 경험치 먹는 거는 방종한 다음에 하고 일단 전투 좀 해보겠습니다. 뭐야? 왜 기성기 풀어줘? 뭐지? 어허, 야. 경험치 좋아. 빠져줄게요. 자, 잡아요, 알아서. 아이고, 괜찮네? 이겼어? 와, 1레벨이 2레벨 둘 잡았어. 자, 얘 구해준 경험치 얼마나 나왔을까 볼까요? 30 들어왔는데? 아니지, 얘네 잡는데 30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준 거야, 그럼? 내 야영지에서 기다려. 네 야영지 기다리겠다. 어? 경험치 10 줬어. 와, 지독한 년. 엘프야, 내 야영지로 와봐. 어? 야, 30이나 줬네? 동료는 이렇게 캐스트가 됐습니다.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대화도 좀 하면서 경험치를 빨아먹고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